네덜란드 출신의 판 마르발크 감독이 한국 축구 대표팀의 차기 감독으로 거론이 되고 있죠.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2002 한일 월드컵 때 거스 히딩크를 영입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던 만큼 이번에도 외국 감독을 선임할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. 마르발크 감독은 네덜란드 프로축구 페노르트를 정상으로 이끌어서 이미 리더십을 인정받은 바가 있는데요. 판 마르발크 감독, 과연 한국 축구 대표팀을 이끌어갈 제2의 히딩크가 될까요? 오늘은 축구에 관한 중국어 표현 나갑니다. 첫 번째 표현입니다. 한국 축구队的主帅是谁? 한국 축구队 축구팀 주帅 총감독 是谁? 누구이다? 붙여서 한국 축구队的主帅是谁? 한국 축구팀의 총감독이 누구야? 두 번째 표현입니다. 目前在考虑荷兰籍的教练。 目前, 현재, 在, 뭐뭐 하고 있다, 현재 진행을 나타내죠. 考虑, 고려하다. 荷兰, 네덜란드. 籍, 국적. 教练, 감독. 붙여서 目前在考虑荷兰籍的教练. 현재 네덜란드계 감독을 고려하고 있어. 세 번째 표현입니다. 期待他将成为第二个希丁克。 期待, 기대하다. 他, 그. 将成为, 장차 뭐뭐가 되다. 第二个, 제2의 시딩크, 히딩크 붙여서 期待他将成为第二个希丁克. 그가 장차 제2의 히딩크가 되면 좋겠어. 오늘의 단어입니다. 주球 주球 주帅 주帅 荷兰 荷兰 期待 期待 오늘의 퀴즈입니다. 판 마르발크 감독이 제2의 히딩크로 지난 2002 한일 월드컵 때처럼 한국 축구의 신화를 창조할지 기대가 됩니다. 오늘 표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. 再见!